일기 신도시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곳은 안양 평촌 신도시입니다.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도 늘고 있어서 내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이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원만하게 추진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 평촌 신도시의 목련 2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2월 평촌 신도시에서는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공사와의 공사 분담금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한 목련 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내년 말부터는 주민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을 결성한 다른 9개 아파트 단지도 내년부터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9개 단지 모두 연말이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며 내년부터 행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3개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발표되면서 한 13개 단지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개 단지가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시공사까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3개 단지가 지금 동의율 한 60% 이상을 해서 앞으로 그 리모델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들은 1차 안전진단을 통해 수직 증축이나 수평 증축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 75% 이상이 동의해야만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영향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사업 승인까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평촌 리모델링 연합회 측은 아직 동요하는 단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측은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더 내기 위해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아닌 주택법을 활용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